연남동 캔들앤스티치 이본동호관의 프랑스 자수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한테 손편지와 함께 카드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 자수 카드 4종 중에 3종 세 번째 루돌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초록색 트리와 그리고 이렇게 울라프, 자 그리고 오늘 루돌프를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루돌프를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선은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이런 나무나 이런 아이들도 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어줘도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우선 루돌프는 요 뿔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요 뿔을 요렇게 있는데 요 상태에서 요렇게 가지를 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가지를 이렇게 3개 추가하고 요 끝에 저희가 프렌치너트로 마치 또 루돌프 뿔이 전구에 반짝이듯이 금사로 수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뿔은 초록색으로 2줄 껴서 4줄로 할 거고요. 금사 같은 경우는 1줄 껴서 반으로 접어서 2줄로 하도록 할게요. 조금 얘도 불안하니까 살짝 이렇게 구멍을 뚫기 전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도록 할까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멍을 다 뚫어주세요. 그리고 이 접점 부분도,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도 다 뚫어주셔야 하겠죠.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선들은 다 지워주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 선만 그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뿔을 막 더 크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지를 두고 싶어서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르게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작년에 어떤 분은 이렇게 뿔을 이어서 하트로 만들기도 했어요. 정말 너무 귀엽죠?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를 채울 스티치는 패더 스티치라는 스티치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다른 거 찾아보셔도 상관없겠지만은 지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저랑 그냥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루돌프 뿔의 맨 끝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실이 조금만 두꺼워도 잘 안 빠지네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아래로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실을 다 빼지 말고 이 아까 그 루돌프 제가 원래 있던 이 도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당겨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이 아니고 또 바로 옆으로 가서 플라이 스티치를 옆으로 붙인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당겨주시고, 천이랑 달라서 스티치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들어가서
사진처럼 하려니까 안 되네요. 꼭 뒤에서 봐야 돼. 이 상태에서 벌써 한쪽 뿔이 완성됐어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로돌프의 뿔이 벌써 완성되었고요. 마치 조명이 반짝이듯이 제가 한번 금사로 또 프렌치노트를 한번 수놓아 볼게요. 자, 프렌치노트를 수놓기 전에 바로 근처에다가 프렌치노트를 수놓을 구멍을 하나씩 뚫어줄게요. 이게 천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라서 구멍에 이렇게 아까 구멍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또 바늘을 넣게 되면은 조금 퍽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근처에 프렌치너트를 할 구멍을 하나씩 더 너무 세게 당겼네요. 너무 귀여워요. 벌써 맨날 저 혼자 이렇게 귀엽다. 근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반짝반짝. 실을 갈아주고 다시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옆쪽에 요런 아이들이나 요런 아이들도 곁들여도 너무 예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루돌프 카드를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트리로 완성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걸 알려드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하나씩 완성이 돼가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